오늘 배스 잡으면 배스 먹방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. 아, 날도 좋은데 바다 나갔고. 꽝 치더라도 바다 가서 꽝 칠걸. 이게 뭔지 거리래. 자,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노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앱집 성수대교 택시 타고 행복하다 아프지 말고. 예, 바로 그 성수대교에 나와 있는데요. 예, 이곳은 제가 한 3월 초부터 배스 잡는다고 깝죽거리다가 맨날 꽝만 치고 간 곳인데, 예, 며칠 전에 개그맨 이수근 씨 채널을 보다가 머리에 히터가 받아갖고 다시 나와 있습니다. 예, 이수근 씨는 여기서 뭐 배스에 쏘가리에 완전히 잔치를 벌리셨더라고요. 예, 그게 무슨 장비의 차이인지 어복의 차이인지, 예, 실력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람쥐. 대부분 초짜분들이 배스 잡는다고 한강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던지시는데, 한강 배스가 주로 어디 살고 있느냐면요, 요런데 벽 라인 그리고 요런 기둥 밑에, 특히 이렇게 구석진데, 예, 요런 데 주로 살고 있거든요. 예, 초보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마치 제가 배스 수억 마리 잡아본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배스를 한 번도 못 잡아본 초짜라는 거. 오, 여러분 대박 대박 대박. 뭐야. 쟤네 뭐야? 오, 장관이죠, 장관. 와, 대박. 와, 지금 여기 돌 있는 데서부터 저기 앞에 있는 기둥이 있는 데까지 싹 다 훑었는데 안 나오던데요? 아, 이 시부랭 힘들어 죽겠네. 아, 어디 있는 거야? 남들은 잘만 잡더만. 씨, 아이고 어지러. 아, 지금 3시간째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, 에, 안 나오네요. 오늘 배스 잡으면 배스 먹방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. 아, 날도 좋은데 바다 나갈걸. 꽝 치더라도 바다 가서 꽝 칠걸. 이게 뭔 짓거리래. 재미없어 죽겠네. 에이, 앞으로 딱 한 시간만 더 해보고 어떻게 미련 없이 접을까? 아니면 다른 포인트를 가볼까? 에이, 모르겠어요.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. 아, 속상해 죽겠네. 야이씨, 그지 같은 놈. 아무래도 성수대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예, 포인트를 옮겨갖고 어디로 가보지? 아이, 반포는 지겹고. 아무튼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저는 지금 포인트를 옮겨갖고 한강철교 밑에 나와 있는데요. 예, 지금 쓱 보니까 여긴 그냥 그런데요. 아이씨, 암튼 힘들게 왔으니까 몇 번 던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너무 떼꾹물이라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. 가끔 밑걸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는 하는데 암튼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몇 번 던져보고 가능 없으면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도 못 먹었어요, 된장알. 아, 여기는 성수대교보다 더 그지 같은데. 잘못 온 것 같습니다. 아, 아무래도 오늘도 배스는 말아먹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 뭔 짓거리야. 환장하겠네. 야이, 아유, 씨. 아, 안 할랍니다. 얼굴만 시꺼매지고 고기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배는 고프고. 에, 그냥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아유, 아유, 밑걸린다 밑걸린다. 얼른 걷어야지.